파와트가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이제 그 미술 시장에 진입하면서 사실은 타락을 했잖아요. 시장과의 이 결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팝은 이미 팝이 아니기 시작했는데, 그리고 이제 팝에 나타나는 이를테면 그 저널리스틱한 현실성은 시장일 뿐이었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팝이 이 퇴락해 가고,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시장에서 키운 게 이제 중국 팝인데,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명멸해 가고 자멸해 가는 이 팝의 정신을 참 한국적 현실 속에서 다시 살려내고, 그런 그룹이 난 한국에서 생겨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. 이건 정말, 그러니까 80년대 민중미술가들이 가장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, 뭐 다 실패하는 건 아닌데, 실패한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은 모더니즘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어요. 정말 모더니즘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어요. 이 예술은 가장 모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야. 그것이 이 민족 뭐 미술이든 뭐든 나타난 이 형식적 그 이 미학적 형식은 가장 모던해야 돼. 새로워야죠. 네. 그럼 변호가 해야 될 말.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. 조연의 나타남이 조금 다른 거 맞는 말이죠. 그런데 멋있는데 이런 말씀 많이 멋있어. 소위 80년대 민중미술이 실패했던 부분을 나는 2000년대 한국에서 새롭게 그 생겨난 그 이 정말 팝의 본류, 팝의 정신, 이 우리 한국의 팝 아티스트들이 80년대 민중미술이 실패한 그 부분, 아까 이야기했던 모더니즘을 공부 안 했다. 이 부분을 난 충분히 극복해서 정말 멋진 작업들을 만들어내리라고 확신해. 오! 와, 감사합니다.